의상부터 몸짓까지 심상찮은 이들. 아니 여기가 어딘게 학교 학교 맞는겨? 잠시만요. 아이들 연습한가봐요. 아 여기 지금 학교 방과후학교 지금 수업 중입니다. 요즘에는 댄스 생활체육 목적으로 운동 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. 1학년 때부터 했어요? 1, 2, 3학년 이렇게? 우와 6년? 6년 한 거예요? 네. 인생의 반을 춤을 춘 거네요. 그때 파파라치를 방불케 하는 이들이 나타났으니 애들보다 더 신난 엄마 무대 되시겠다. 똑같아요. 와 간식이에요? 네. 그런데 이 엄마들 오늘은 새로운 팬클럽 결성을 주셔다 티를 안 썼는데 이거 방송 이게 애기들 아버지들 보면 어떡해? 막 먹여도 갑자기 아 그렇지 오늘 이렇게 수업하고 막 애들도 막 공부하느라 지쳐 있을 텐데 지장이 없을까요 성적에? 아 저는 성적보다는 저희 민영이가 내성적이었는데 이걸 하면서 성격이 너무 발달해졌어요. 저는 지금 너무 좋아요. 지금의 민영이가. 하지만 이런 춤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이는 따로 있다는데. 뭐 이 그룹의 리더 혹시 리더예요? 전교 회장. 전교 회장? 이뿐만이 아니라 성적까지 전교에서만 논다는 이서윤 학생.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은 셈인데 요즘 대세 알파고리라 만능이네요. 처음을 치면 보통 거의 다 맞아요. 많이 틀리면 하나 아니면 두 개.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 데에는 춤의 영향이 아주 컸다는데. 이거 하다가 스트레스가 쌓이면 이제 음악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고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니까 공부할 때도 더 집중이 잘 돼서 더 이렇게 성적도 잘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.